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, 미국, 일본 나라별 재난지원금 비교해보기 영상 보시고 나라별로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! 첫 번째 나라, 일본. 금액 1인당 10만엔, 대상자 전 국민, 지급 방식 PIN번호 적용 카드 우편, 지급률 19%. 두 번째 나라, 미국. 금액 1인당 최대 $1,200, 대상자 연소득 9.9만 달러 이하, 지급 방식 현금. 세 번째 나라, 한국. 금액 4인 가구 100만원, 3인 가구 80만원, 2인 가구 60만원, 1인 가구 40만원, 대상자 전 국민, 지급 방식 신용 체크카드, 지역사랑 상품권, 선불카드 선택, 지급률 92.6%. 한국과 일본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상 승인 날짜는 4월 30일로 같았지만 재난지원금 집행 비율은 한국 80%, 일본 19%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. 행안부에 따르면 5월 23일 기준 한국의 재난지원금 수령 가구가 2,000 가구를 넘어 전체의 90% 이상이 수령을 완료했다고 합니다. 블룸버그는 옛날식 서류 작업에 의존한 일본보다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한국이 크게 앞섰다고 평가했습니다. 저도 지금 한 두 가지 종류의 지원 제도를 받고 있는데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네,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아주 알뜰살뜰하게 쓰고 있는데 한국의 이런 처리 속도라든가 시스템은 정말 이건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국뽕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, 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